이번에 변을 당한 여학생은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찾았습니다. 취업난 속에 유학비 부담 덜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26살 박모 씨는 지난해 1년 동안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급 얼마의 돈을 받고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막상 거기 가면은 그런 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대우도 되게 안 해주고 돈도 되게 조금 주는 그런 데서 많이 일을 하게 되죠. 오인영 씨가 지낸 뉴질랜드도 상황이 좋진 않았습니다. 여자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데로 들어가 보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만 할수 있는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오히려 더 세고.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09년 이후에는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호주 워홀러는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영어권 국가에다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참가자가 호주로 몰립니다. 이 때문에 호주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어학원들은 서울 시내에만도 수십 곳이 성업 중입니다. 어학원들은 오늘도 참가자를 모으는데 열을 올릴 뿐 주의사항이나 문제점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뭐 결핵이나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사실 별 이제 시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비자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자랑 항공권만 있으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사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데다 빠듯한 자금으로 저렴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지에 긴급 연락처라든지 다 알고 가냐 하면 열의 아홉은 거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워킹 홀리데이. 막연한 기대 속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오히려 씁쓸한 기억만 남길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